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?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 함께해 주실 개민의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양기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소방점검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번 내용 좀 간단하게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곳은 하남 미사역 인근에 있는 대형 상가인데요. 이곳에 있는 한 근린생활시설에 공유 부분에 설치됐어야 할 소방점검구가 개인 상가에,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설치가 되면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해당 이 사례자분이 가지고 있는 상가는 19평 정도 되는 곳인데, 그 점검구가 있는 한쪽 면은 이제 물건 적치를 못하면서 거의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저희 상가가 여기고요. 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상가들의 뭐 화재가 났거나 오작동이 됐거나 뭐 이렇게 비상시에는 저희 상가 안에 있는 이 소방 점검구에서 다 통제 관리를 합니다. 2017년도에 도면만 보고 분양을 받았어요. 그 분양받을 때 점검구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, 이제 비워놓을 수는 없어서 작년에 제가 사무실로,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관리실에다 이제 입주 신청서를 냈더니 키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, 방제실에. 그래서 키를 왜 맡깁니까 했더니 이 안에 소방시설 점검구가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시행사에서는 별로 만나주지도 않고, 또 뭐 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냥 등기가 된 상태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피디님 여기 와보시면요, 여기 중요 소방시설이라고 써있잖아요. 보니까 여기는 배연창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공용 공간에, 여기는 복도인데 같은 건물, 공용 공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언제든 좀 관리도 하고, 그리고 뭐 물건 쌓을 일도 없고 해서 편하게 여기서 언제든 점검할 수 있는데, 그렇게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전유 공간에 있으니까 이런 불편함이 좀 초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구분 상가 안에, 특정 상가 내에 그 소방 점검구가 들어가 있다, 이 내용인 것 같은데, 그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지.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정도로 흔치 않고,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, 저희가 판례를 좀 검색해보니까 하급심 판례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대형 상가, 이런 쇼핑몰, 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방시설물이라고 해서 그 소방서장 등의 관리를 특별히 받게 되고, 특별히 이런 소방점검구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, 법에 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집에서 뭐 화재 연기가 나서 막 경보가 작동해도 우리 집을 열어야 되고, 뭐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런 18개의 상가를 우리 집에서, 우리 상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, 그러면 소방점검구 문제 약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조금 골치 아픈 문제 같은데요. 이 피해 범위,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굉장히 어렵고요. 지금 이 상가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본인의 그 사유 재산인데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고 계세요. 왜냐하면 내 상가를 내가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관리실에서 24시간 열어볼 수 있게 상가 자체를, 그 자체에 이제 이 상가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형으로 그 구입을 하신 이 상가를 임차를 지금 4년째 못 놓고 계세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환 가치, 이 상가에 대한 그런 분양 대금 가치는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시행사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, 또 특히나 또 굉장히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, 그런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그 이유로 계약 취소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되면은 기존에 이제 지급했던 분양 대금은 반환을 받는 거죠.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. 이 아까도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, 소방 설비를 주택법은 되게 꼼꼼하게 보게끔 돼 있고, 건축법은 설계상이라든지 외관상에 이게 설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정도, 유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다른 건, 규정은 다른 거는 맞는데요. 예. 사실 보면은 지금
그 알람 밸브나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긴 합니다. 근데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유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써 있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시행사에서도 이걸 좀 피해간 게 우리는 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세히 보면 계약서에 굉장히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점검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써 있는 문구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방 점검구라는 거를 특별하게 어떻게 뭐 굵은 글씨로라도 표시를 했다던가 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딱 내 상가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시행사에서 어떻게든 일단 자투리 땅이라도 분양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개인 사유 공간에까지 전문구를 두면서까지 분양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.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혹시 판례가 좀 이런 그 소방 점검구라든지 뭔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그 수분양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조금 있을까요? 그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6조 1항에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고객한테 부당히 불리한 내용이라던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불가할 정도로 어떤 그 계약의 본질을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약관의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인정된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. 특히 이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측할 수도 없었고 불리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을 여지가 크죠. 그 수분양자 분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요? 지금 계약 취소? 네 맞습니다. 계약 취소를 원하고 계시고요. 당연히 본인이 이 점검구가 내 전유 부분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나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 어떤 기망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계약 취소, 즉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. 근데 계약 취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만약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계약 취소 사유가 될까요? 쉽진 않지만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어떤 제 큰 제약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고지했어야 되는 부분을 고지 안 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이게 일반적인 아무리 법에 없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양자가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는 또 점검과 있어서 그 상가가 가격이 좀 더 저렴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상가보다 비쌌거나 거의 같았다라고 보면 사실 점검구는 그거를 시행사가 알고 분양을 했어요. 여기다가 이런 조그만 면적에 이런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를 시행사가 당연히 전문 업체인데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이거는 그 계약 취소를 다퉈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면 항상 공통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계속 꼼꼼하게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분양 대행업자 얘기만 듣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문서나 녹취나 영상으로 꼭 남겨두는 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주신 김민아 변호사님 그리고 이한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